수령회가 뭐가 어려워. 은혜 안 되는 게 없어서. 맑고 시원한 날씨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했던 첫째 날 저녁 집회. 은혜 가득한 메시지 후에는 박성민 목사님의 영접 초청이 있었는데요.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초청한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? 네, 영접했습니다. 저 같은 또 무교의 친구를 찾아서 내년에 연수생 데려와서 오늘처럼 영접을 시키겠습니다. 앞으로는 이제 저와 같이 어떤 어두운 길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게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. 예수님 영접하면은 좋은 거 많아. 너 구원받은 거야. 안녕하세요. 탁월한 강사님들을 통해 다양한 강의를 들었던 오전 특강 시간. 성경에 관한 이야기부터 전투의 현장에서 경험한 은혜의 이야기까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쑥쑥 성장했습니다. 그리고 올해 처음 들어온 순원들을 환영하는 축제도 있었는데요. 재미있는 이벤트와 아넌들라이트의 멋진 공연으로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. 엑스플로74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? 그때 그 현장을 VR로 생생하게 경험해보세요. 그림으로 듣는 이야기 일리아 전시회. 참 행복을 전하기 위해 31명의 크리스천 작가들이 모였습니다. 다채로운 그림으로 표현한 31가지 행복 이야기. 궁금하지 않나요? 컨벤션 센터 1층에서 목요일까지 진행되니 꼭 방문해보세요. 순장님, 저 여름 수련회 와서 전시회도 봐서 행복해요. 부산으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. 부! 부산지구! 사! 화이팅! 와! 헤이 거기 형제 자매들, 내가 마지막 여름 수련회 한마디 남기는데 전 세계 복음화 렛츠고! 순장순원 잘 즐기고 있나? 알았다! 저 용인지구 강남대학교 18학번 석재훈 순장입니다. 제가 강남대학교 많이 사랑하고 사랑해요! 야, 심심한데 구구단이나 할래? 근데 못하잖아. 니가 더 치지? 14 74? 28 아니 74 24 수련회 사용설명서 인사법 구분동작 하나 오른손으로 7 왼손으로 2를 만들어준다. 구분동작 2 다리로 4를 만들어준다. 구분동작 셋 점프하며 7424를 반복한다.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LTC 교육 현장.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향한 순장들의 열정이 가득했는데요.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뤄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. 집회장 갈 땐 운동화 신는 거 알지? 슬리퍼 신으면 다칠 수 있다고. 쓰레기통은 각 동 앞에 비치되어 있는 거 알지? 분리수거도 잘 부탁해. 우리 같이 수련을 위해 기도하자. 연쇄 기도실은 핑크동 254호에 있어. 핸드폰이 없어졌다고? 잃어버린 게 있다면 핑크동 진행본부에 찾아가 봐. 다른 궁금한 게 있다면 모바일 핸드북을 확인해줘. 야, 오늘 좀 맛있겠다. 뭐 넣을까? 제육볶음? 양파 넣을까? 김 넣자, 김. 라면? 홍조림은? 대파 없다. 야, 맛있겠다. 먹어봐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